대지 지분이나 용적 률만 뒷받침이 된다면 내재 가치가 있는 구축을 전세 끼고 사고요. 신축은 그냥 전세로 들어가. 저가는 가격이 낮은 거고요. 저평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는 건데 저는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약간 저평가라고 봐요. 이번에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부동산 지금 상승장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을 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어떤 데를 사야 될지 생각이 들 텐데 좀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아 네. 이게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웃었는데요. 이런 질문은요 하락장 집값이 침체됐을 때 정부에서 규제를 막 풀어줄 때 네. 집값이 뚝뚝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골라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 이해는 해요.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다 중요해. 학군도 중요하고요. 뭐 편의시설도 그쵸. 중요하고요. 역세권도 있어야 역세권, 되고 교통도 중요하고요. 브랜드도 중요하고요.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요. 다 이해하죠. 다 좋은데 그걸 다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 있어야죠. 그렇죠. 한 40억 정도? 그게 안 된다면 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대출도 좀 받아야겠죠. 실수요자라면 아니면 전세 끼고 투자하다든지 신용대출 빼고요. 신용대출 빼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 정도. 내 작은 범위 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네요. 쓸데없이 욕심내면은요. 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네. 뭐 이제 서울을 그래도 가야 된다면 네. 서울은 뭐 지금 안 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그래도 뭐 좀 요망 갈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울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하나의 캐슬? 하나의 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성이고요. 이 성 안에서 어느 구역이 더 좋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나마 서울 중에서도 이제 절대 가격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3구, 4구, 마용성은 사실은 우리 중산층이 이제 접근하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됐고요. 네. 그나마 눈을 좀 돌리자면 뭐 그래도 약간 저평가된 지역도 있잖아요. 뭐 관악구, 그렇죠? 은평구, 그 강북구, 도봉구, 노원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하고 성북구 네. 이런 지역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저평가, 저가 저가와 저평가는 다르거든요. 저가는 가격이 낮은 거고요. 저평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평가를 못 받는 건데 저는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약간 저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서울에 하는 캐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고요. 뭐 이게 서울 얘기만 해서는 죄송하지만 경기도도 뭐 충분해요.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못 오르는 곳에 너무 무리하지는 영끌 신용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들 눈길을 돌려도 나는 오직 강남 아니면 안 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시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 4억 여유자금 있다면 네네. 뭐 3, 4억이 사실은 좀 애매한 금액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뭐 굳이 이제 어느 지역을 좀 간다면 어디가 어떤 데를 좋아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삼각형 구조고 피라미드 네. 구조거든요. 네. 금액이 많을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데 최근에는 3, 4억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포군에 들어가요. 아파트 하나 팔거나 여유자금이 있거나 집을 구입 안 하신 분들은 3, 4억이에요. 아예 없는 분들은 이제 엄두도 못 내시는 네. 우리 또 분들도 계시고 3, 4억이면 없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곳 가려면 또 부족한 분들이 진짜 애매한 가격이 3, 4억인데 뭐 아까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빌라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빌라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저는 신축 빌라는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지분이 좀 있는 곳들 있잖아요. 지분이 좀 있고 대지 지분이라고 하면 땅이죠. 대지 네네. 지분이 좀 있는데 재개발 구역이 시작이 된 곳들 이미 진행이 된 곳들은 3, 4억으로 현실적으로 서울에 지금 가격에서 들어갈 곳들은 없어요. 없고요. 안타깝게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 2억으로 재개발 구역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을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3, 4억으로 서울의 재개발 이런 구역들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3, 4억으로는 재개발 구역은 어렵기 때문에 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뭐 그런 구역 해제가 됐는데 최근에 공공재개발 네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해제가 됐거나 주민들 움직임이 있는 곳들 찾아보면 또 가능성이 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 좀 쳐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고집한다면 실거주하는 집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전세 끼고 전세가율이 높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은평구, 노원구 이런 쪽에 삼성 가지고 전세 끼고 찾아본다면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서울에 못 살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도 최근에 인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기회가 온다라고 봐요.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전에도 뭐 부동산 시장 끝났다 뭐 했는데 다 기회가 왔고요. 네네. 영원히 오를 것 같은데 떨어졌고요. 떨어졌는데 또 올랐고요. 항상 기회는 오기 때문에 너무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요즘에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구축이냐, 입지가 약한 신축이냐 네.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좀 돈이 조금 부족한다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입지는 좋은데 네. 구축. 입지는 좀 안 좋은데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입지를 선택할 거예요. 땅의 가치는 영속성의 가치입니다. 땅은 이게 절대적인 가치고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땅이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대지 지분이 더 크면 더 좋겠고요. 아파트라도 좀 대지 지분이 좀 있는 아파트 아니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라면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조금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만 뒷받침이 된다면 내재 가치가 있는 구축을 전세 끼고 사고요. 신축은 그냥 전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이제 좀 입지가 안 좋거나 나홀로 아파트, 네, 그다음에 경기권의 신축, 네, 서울을 벗어날 것이냐 이런 데 고민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네. 고민되네요. 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면 저 같으면 이제 조건을 좀 걸 것 같아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입주가 네. 입지가 아주 좋거나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거나 용적률이 낮고 나중에 개발 가능성 용적률이 낮고 제가 대지 지분 이야기하는 얘기는 나중에 개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미래가 혹시라도 네. 지금 추진은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뭐 나홀로 아파트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는요 수요가 세대수가 굉장히 작고 한동짜리 그쵸?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좀 거래가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가격 시세가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오를 때는 늦게 오르고요. 좀 그런 경향이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주변 대단지보다는 늦게 오르고 덜 오르는 경향은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가치?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경기도 신축도 예를 들자면 신도시 이런 아파트들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들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5년, 7년 전보다 아까 제가 동탄 이신도시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3억 7천에 10%, 3,700만 원 내고 뭐 피 한 2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가요? 12억, 15억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서울 아파트보다 상승률로만 본다면 강남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내재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가 없다면 경기도 신축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이제 구축 아파트를 고르는 뭐 소장님만의 좀 팁이 있다면 저는 구축 아파트라고 네. 한다면 일단 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다면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좋아요. 저렴하면 좋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요 저렴한 거 없습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금매물 잡고 싶다고. 그럼 제가 또 반대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이 집주인이면 금매물로 팔겠습니까? 금매물은 잘 안 나오고요.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진짜 금매물. 내가 꼭 팔아야 될 이유. 그런 매물들이 가끔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그렇게 어쩌다 나오는 금매물이 왜 나한테 연락이 옵니까? 부동산에서 찍어서 팔든지 자기 단골 손님들한테 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를 살 때에는 이제 가격의 편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아파트냐. 내가 신축에 가면 좋지. 좋은데 내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다면 신축에 못 가니까 구축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에 부합을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이제 구축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오래되면 또 기대감이
정비사업, 그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내재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개포에 저렇게 오래된 다 찌그러져가는 논물 나오는 아파트가 왜 저래 비싼 거야. 그건 내재가치 때문이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가치는 40년 지나면 제로예요. 없어지고요. 보이는 건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는 그 강남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쵸. 거죠.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건물은 좋은데 대지 지분이 낮잖아요. 개포 같은 경우는 반대였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혹시라도 대지 지분이 크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은 굉장한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또 하나는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에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또 상가, 옛날 아파트들 중에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주거 지역에 짓거든요. 이종 주거 지역에 짓는데 의외로 상업 지역인 곳이 있어요. 상업 지역에. 상업 지역은요.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뭐 250% 예를 들어 그 정도 나오는데 상업 지역은 900% 막 이렇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주거 지역이었다가 용도가 바뀌었는지는 그쵸, 모르겠지만 가끔씩 찾아보면 의외로 용도 지역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50%면 뭐 별로 지을 게 없네? 라고 하겠지만 상업 지역이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좋은 곳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것도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용적률이 한 200% 이하 정도라면 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